펜션이 여기가 이제 농어촌 민박입니다. 그래서 농림불로소에서 농어민들 소득 증대로 하는 민박인데 사실상은 이제 숙박 시설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학생 한 명은 총 20명 정도 돌아온 상태. 여기까지만 여기서 온 거야? 여기서 들어가시는 거야? 들어가시까지만 할게요. 열심히 피해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아이들의 이 안타까운 사고에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서 신속하게 저희가 취해야 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황망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. 이 사고의 경위나 원인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파악하도록 지시를 했고 대통령께서 오늘 세종시에 계셨고 이 사고 보고를 받으시고 실시간 보고를 받으시면서 제가 사회부총리로서 또 교육부 장관으로서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하셨고요. 그래서 이제 뭐 내려오게 됐고 아이들의 가족들, 부모님들이 이제 오실 텐데 그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